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는 예배에 초대받은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지난날 저희가 드렸던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복을 주시며 무례한 간구까지도 응답해 주셨던 사랑에 감격하나이다. 앞으로도 영존하실 하나님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확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라와 지혜의 능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가 여호와를 영으로 두절리를 삼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 끼를 삼으면 선천적으로 그의 눈의 끼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가사인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흐르는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눈이 바다를 덮을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종이 영화를 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저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합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김부열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날 생명 주셔서 밝은 날을 바라볼게 하여 더욱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예배드려서 있는 귀한 삶을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는 생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귀한 날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게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은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시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행시 못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감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후면은 또 성탄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 오신 날을 축복하기 위하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질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스럽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고 모두가 은혜에 대해서 각자 믿음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는 귀한 날 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의지하고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협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도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구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열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이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대림절을 맞이해서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크실 줄 압니다. 어린아이 같이 성탄절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령, 불, 세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모두 보통 산타클로스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데 예수님을 대답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예수예요, 예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 엑스마스라고도 하죠. 엑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크라이스트, 헬라어예요, 헬라. 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은 자기 땅에서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축가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날에 예수님이 생일잔치 주인공인데 축하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잘 차려진 음식을 열심히 먹긴 먹지만 생일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이 마을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면서 한 푼도 안 내려고 하는 악한 농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땅을 빌려서면서 돈 한 푼 안 주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높였던 역시 그 이유도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계절은 기다림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계절입니다. 참는 것을 배우는 계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려서 이루어진 일이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은 은혜죠.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물을 익는 기간이 700년이에요. 김치도 담으면 오랜 기간 숙성을 시켜야 맛있죠. 역시 마찬가지. 물을 익은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기다릴 대자예요. 림자는 뭡니까? 임하심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참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절이 바로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좀 참으세요. 여러분 좀 화가 나도 참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요즘 사람들은 성질들이 급한지 몰라. 참지를 못해. 요즘 사람들은 빨리 뭐든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안 하면 어떡해요? 그거 빨리 못하냐고 그냥 뭐 난리를 칩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계절이 이 대림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성탄의 선물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계는 틀림이 없어요. 인간의 시계는 늦었다 빨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빠른 법도 없고 늦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면 기다리는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세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는 뭐냐면은 내가 죽는 겁니다. 세례란 말이 침례라는 말하고 똑같죠? 침례교회 가면은 세례를 받을 때 목욕탕 같은 데다가 사람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죠? 머리까지 훅 담굽니다. 훅 담그죠.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요, 보셔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부활을 믿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그럼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죄가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뭘로? 이태리 타올로? 뭘로 씻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로, 기도로 회개로. 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썩죠. 몸은 부패합니다. 누구나 안 썩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누구에게 접목이 되어 있냐면 부활하신 생명에 접목이 되어 있어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수혈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피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 있는 피가 예수님의 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는 주님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거기에다가 니코틴을 갖다 붓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데 거기에 니코틴을 쉐리 갖다가 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담배 피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사 정도 되면 담배는 끊는 게 맞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날에 내 안에 있던 아픔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별되는 삶이 없습니다. 주일 말고는 없어요. 뭐 똑같이 낚시하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은데 뭐 확연하게 두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없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 몸이 담배에 손이 가는 거야. 내 마음은 아유 나 빨리 끊어야 되는데 집사로서 이게 덕이 안 되는데 마음은 그러지만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왜? 습관적으로. 이 습관이 돼서.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죠. 아, 네. 뭘 기다립니까? 또 다른 세상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는 세상. 아, 네. 또 다른 세례가 바로 이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죠, 이제?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이 씨앗이 장차 싹이 자라나고
꽃으로 활짝 피고 무르익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음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없어요. 요한이 성령과 불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령 다르고 불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불 같은 성령, 성령의 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불 같은 성령, 성령의 불이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성령은 조명의 영입니다. 이 조명이라는 말 아시죠? 불은 뭡니까? 빛을 내죠. 불빛은 밝게 비춥니다. 불은 어둠 속에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죠. 불 같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죄악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성령은 무슨 영이다? 태우는 영. 할렐루야. 뭘 태울까요? 우리의 더럽고 부패한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버립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불로 태우는 성령으로 최후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타작하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이 어떤 겁니까? 좋은 벼는 고르고 안 좋은 것은 벼는 다 껍데기는 따로 날리잖아요. 참된 신자는 알곡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대충 다니는 믿음도 없는 그냥 신자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겨 같은 거예요. 껍데기 껍데기.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섞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타작하시는 농부이기 때문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키를 들고 알곡만 남기고 껍데기는 다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곳간에 가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마지막 심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불을 기다리는 것은 낭만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말이고 심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교회를 가라. 빨리 새 생명을 예수님의 피로 수혈을 받아라.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증언자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 저 사람들이 다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 불같은 성령의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 그 이상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써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격렬합니다. 확실하다는 것.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아멘. 이것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태워버려야 돼요. 아멘.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았다는 말 아시죠?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칼을 휘두르고 막 피를 보고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심판받으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예수 죽어도 안 믿는다는 사람들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안 된다. 이런 사람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많아요? 심판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간혹 교회로 오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와 봐라. 내가 교회 가나 그랬어요. 저도. 근데 저는 진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사람들.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주여. 그림을 색칠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연필로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또 그리고 그러면 그 스케치북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지죠. 아무래도 처음 하얀 그때보다는 많이 지저분해질 때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딴애인데 잘 지워본다고 막 지우고 그 빡빡 문지르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물감을 칠해도 예쁜 그림이 안 나옵니다. 자꾸 거기에 덧칠을 하도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러면 자꾸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못 쓰게 돼요. 아예 그냥 뒤로 한 장 넘기고 새로 그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요 같은 주제를 몇 개씩 그린다고 합니다. 그림. 지저분한 도화지에 계속 그림을 그리실래요? 아니면 그냥 한 장 버리고 새로 쓰실래요? 새로 그리는 게 낫죠. 여러분 맞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내 속사람을 자꾸 덧칠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도화지는 버리고 새 도화지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바람을 얘기합니다. 히랍으로 영이라는 말은 바람이에요. 바람, 폭풍, 바람 이런 걸 의미합니다.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썰어버리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물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영은 히브리어로 와흐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흐뉴마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상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퍼뉴마라고 합니다. 루와흐, 퍼뉴마, 스피리투스, 상투스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이에요. 영. 영혼이라고 하죠?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많이 본 곳 아닙니까? 제가 이거 태풍 온 날에 내가 가서 찍은 건데 태풍이 오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죠? 싹 쓸어다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하게 쓸어가 버리도록 해야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지로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희망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과 희망을 노래했어요. 알곡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이 도리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다 하며 이렇게 천국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이유는 최후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폭풍이 와서 우리의 죄를 싹 쓸어가 버린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에게 오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매를 맞아도 다른 사람한테 맞는 게 좋아요? 부모님한테 맞는 게 좋아요? 엄마 매라 사람.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한테 맞는 게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때리면 아프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더 아파. 어머니가 내 어릴 때 나를 때릴 때는 아팠는데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는 힘이 없나 봐. 별로 아프지도 않네. 우리 어머니가 힘이 많이 빠지셨네.
우리가 매를 맞아도 교회에 와서 맞는 게 낫습니다. 아, 네. 세상에 가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질척거리며 살면서 매 맞지 말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나아요. 우리 부모에게 매 맞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유는 알지. 아,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매를 맞고 있구나. 이유는 알지. 세상에서 매를 맞으면 억울하지. 아니, 지난해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나만 매 맞고 지난 안 맞? 사회에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저 사람 죽여야 돼. 나는 억울하니까. 그 세상에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자꾸 그렸던 도화지에 자꾸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 도화지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그냥 애를 쓰잖아요. 그 도화지 찢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있을 곳에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의지할 분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벌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공포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게 아니죠? 무서워서 교회 옵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오히려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마라나타 하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오히려 환영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조건이 애통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애통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왜? 애통하면 복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든 울고 불고 애통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뒤를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앞에 있는 조건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자가 돼야 돼요. 여전히 통장에 돈이 좀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좀 든든해.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칭찬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세요. 우리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물질적인 복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명예를 말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초연해야 돼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쭈그러지고 사람들이 칭찬 좀 하면 하 이러고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의 너무 의지를 하니까 그래요.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갑자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부족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요, 금방 행복해지. 그걸 묻더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죽여버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의식과 생각에 젖어들어와야 되고 우리 무의식의 어둡고 칙칙한 곳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서 우리 마음의 신비한 영역까지 침투를 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가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 생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하냐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 뭔가 일을 하는데 실패했어. 내 인생이 실패했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 실패했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비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금을 단련하면 뭐가 됩니까? 순금이 되잖아요. 순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묵은 죄와 삶의 죽정이들을 다 태워 우리를 정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워 정화할 때 우리가 세상에 이 불이 되는 거예요. 촛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태울 때 우리는 뜨거움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정화의 불은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죽정이를 태우고 나를 태우는 고통을 이기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태워지면 내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의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 온 우주의 거룩한 변화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내 주변이 다 깨끗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시작은 어디로부터? 나의 깨끗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죄를 태웁니다. 우상을 태웁니다. 나의 비본질적인 삶을 태웁니다. 껍데기를 태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태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성결해집니다. 인간적인 회개가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이 대림절에 회개와 속죄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선과 거짓과 우상을 깨뜨리는 계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피가 수혈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어린 양처럼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기다림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시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순수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간직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가운데 늘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는 애쓰는 우리 호두교회 주님 자녀들과 호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